안녕하세요, 이창용 프로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이는 풀스테시 8의 시승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풀스테시 8은 조금 특이한 규격의 트레일 바이크입니다. 29인치의 3.0 규격의 타이어, 이게 바로 이제 이 풀스테시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라이딩에서도 이 타이어의 느낌이 만들어주는 게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정말 타이어의 역할이 큽니다. 이 플러스 규격의 타이어를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기압의 세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동안 가장 만족했던 공기압은 18에서 20psi 정도의 그 정도 공기압이 가장 적당한 쿠션감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낮은 공기압이지만 플러스 규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풀스테시 리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어필, 다운힐, 코너.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그냥 단순히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보다는 과연 이 29의 3.0 플러스 규격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어필입니다. 어필에서 29인치 휠들이 갖는 공통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묵직하다. 묵직하다는 거는 이제 휠 지름이 크기 때문에 처음 가속을 붙일 때 조금 더 큰 힘이 필요한 건데요. 풀스테시 역시 일반적인 29인치랑 마찬가지로 약간 묵직한 출발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묵직함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자전거가 출발하고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은 이 묵직함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 이제 오르막길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이 이 29 플러스 규격이 갖는 장점들을 보여줍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29인치는 기본적으로 오르막길에서 장애물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규격의 타이어이기 때문에 정말 타이어가 만나는 장애물들을 이렇게 움켜잡고 올라간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쉽게 헛바퀴 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무뿌리를 움켜쥐고 올라가고. 돌뿌리를 꽉 잡아서 타이어가 미끌리지 않게. 하는 그런 느낌을 올라가기 때문에 라이더가 충분히 테크닉만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자전거로 올라가기 힘들었던 곳들까지도 충분히 올라가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는 GX이글의 기아 비율은 앞에 체인링이 30T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큰 바퀴를 굴리는데도 부족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필에서도 상당히 편한 상체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29인치의 플러스 규격의 타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퀴가 커졌습니다. 높아졌죠. 높아졌으면은 핸들 역시도 좀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헤드튜브를 상당히 낮게 설계를 해서 편안한 핸들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리막길 성능입니다. 자, 내리막길은 플러스 타이어가 주는 장점이 정말 크게 나타납니다. 큰 장애물이 됐든 작은 장애물이 됐든 일단 플러스 타이어에서 1차적으로 다 걸러줍니다. 거의 대부분 충격에 한 60-70%를 타이어가 걸러주고 나머지는 서스펜션이 걸러주기 때문에 라이더는 정말 편안하게 그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일반 타이어에서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일반 타이어에서는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빵꾸가 나서 바람이 빠지기 직전 한 50% 정도 공기압이 있을 때 그 약간 말캉말캉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29 플러스 규격에서는 주행 중에 계속 느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거기에 29인치 휠은 장애물들 돌파력이 훨씬 더 좋죠. 가속도 훨씬 더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 구간을 주행을 할 때는 정말 노면의 진동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느끼기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거짓말이고 노면의 진동을 적게 느끼면서 편안한 포지션으로 재밌는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도 편안한데 낮은 속도, 느린 속도의 장애물을 하나씩 밟고 지나가는 경우도 타이어가 쿵 하고 찍히는 순간
1차적으로 타이어에서 모든 걸 흡수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충격감은 정말 좋고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풀스텔시 타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코너링입니다. 코너링이 왜 어려웠냐? 이전의 라이딩 스타일을 생각하고 저 앞에서는 바퀴를 미끌리면서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코너에서 힘껏 자전거를 누르면서 바퀴를 미끄러뜨리려고 했는데 안 미끄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 리듬감이 살짝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이지 라고 하다가 조금 더 이제 라이딩 방식을 조금 접지력 위주로 바꿔봅니다. 그래서 코너를 들어가는 타이밍도 조금 더 늦춰보고 자전거를 조금 더 세게 눌러보고 이렇게 접지력 위주의 코너링을 만들다 보니까 프리러스 타이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미끌리지 않고 코너를 탈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플러스 구격은 빨리 타는 거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접지력들을 길게 느끼면서 천천히 타는 게 오히려 더 이 플러스 타이어를 타는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너에서도 플러스 타이어가 만들어주는 안정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미끌릴 걸 걱정하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이 29 플러스 규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풀스텔시는 코너에서 상당히 민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9인치의 굵은 타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코너링에 상당히 둔할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전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인스테이가 상당히 짧아요. 짧은 체인스테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좌우 방향 전환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막 둔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 이외로 29인치를 쓰고 있는 거에 비해서 굵은 타이어를 쓰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줘서 연속된 코너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스테이처럼 29 플러스 규격의 자전거는 조금 더 특별한 라이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 기존 라이딩처럼 막 빠르고 멀리 타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풀스테이의 라이딩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장애물들을 가고 아니면은 평소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내리막길도 이 타이어에 힘을 빌어서 한 번씩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자전거인 것 같습니다.